내가 몇 번을 말했니? 어? 어떻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자력갱생,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? 네 남편 노동당원이야. 당원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쳐먹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장군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너 정말 몰라? 누군 그 짓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?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.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.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? 어떻게 하냐고요? 엄마 울지 마. 엄마 나 새밥이랑 어이가 안 먹을게. 싸우지 마세요. 아니야 효심아,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마철이랑 걸음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싸우지 마세요.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울지마. 또 엄마 보고 헤어지자고 할 거잖아요. 전 아빠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. 절약이요? 뭐가 있어야 절약을 하죠? 자력갱생 강고분투요? 뭐가 있어야 자력갱생이고 강고분투고 하죠? 밥 못 먹은 지가 몇 달이나 됐고 우리 요즘에 내 새끼 새우 탐으로 살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.